이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해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국정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미 대통령이 아닌 상태고 국가운영의 측면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현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지 않고 세 번째로 이미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주범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탄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탄핵이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니까 좀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즉시 스스로 그만둬라. 그런데 이거를 받쳐줄 게 결국 탄핵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확신이 되면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야를 요구하는 정당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해법으로서의 하야나 탄핵이라는 게 갖는 단점이 저는 있거든요. 그 단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뭐 대선이 내년 12월에 있을지 더 단축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대선이 뭐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교착 상태를 잘만 제도화시키면 골든 타임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송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래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거예요. 저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권을 갖는 총리가 등장하고 국회 추천으로 총리가 등장하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검찰총장이든 권력기관이든 정부기관까지 다 이 사람이 관장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못 해냈던 숙제들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결국 이거는 대통령의 본인 의지에 맡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퇴해라 요거 했는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퇴 안 하는 걸로 한번 계속 사퇴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절차를 착수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헌법이 정한 또 형법이 정한 책임을 물으려면 그 절차를 지금부터 해야 자진사퇴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들은 하야투쟁하게 놔두고 정치권은 뭐 부담이 있으니까 그 범죄자, 사실상 범죄 집단인데 이 범죄 집단을 계속 범죄를 저지르도록 또는 국정을 혼란하게 농단하도록 또는 전혀 지도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표류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야를 주장하고 시원하게 가야지 뭘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죄송합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이 갖는 실익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 추천에 정권 총리가 주도하는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야 되고 이게 뭐 과도 내각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까지도 지금 안 가 있어요. 자기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뭔가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더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야 될 상황. 더 압박하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사태인지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대중적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대중적 힘으로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당은 그야말로 직접적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좀 진중하게 좀 느리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명확하게 국민의 뜻과 상식에 맞춰서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은 그리고 현재 상태는 대통령은 없는 게 낫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조장하게 되죠. 그래서 목표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이선 퇴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퇴 또는 탄핵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하야를 안 했을 경우에 하야 주장을 우리가 뒷받침하려면 탄핵으로 가야 되거든요.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그거 되고 나서도
헌재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과정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거지 탄핵,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을 때도 이미 경험했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전 정당성이 있는 탄핵이거나 하야일지라도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갖는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 표현에 의하면 최소한 10여 년간은 심각한 정치적 내전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예각화되고 양진영 간의 예각화된 대립이 이게 점점 커지면 우리가 개혁의 숙제들을 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가 걸린 대통령 권한을 두고 전에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진짜 이 선에서 물러나 있어야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사인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급하니까 하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고, 진짜로 약속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함부로 어기는 윤리도덕성 제로인 집단입니다. 이 집단들한테 그 약속을 받아내고 무슨 책임총리니 이선후퇴니 그걸 지키겠다고요? 그건 정말 순진하거나 아니면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총리에게 모든 걸 주겠다, 인사권 주겠다고 해요. 조각걸 거기서 하시오. 국회랑 협의해서 그러면 총리가 하시오라고 허용하겠다. 또 뭐 나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겠다. 국무회의 난 안 갈 테니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달라라고 하든지, 또 정부기관 뭐 우리 뭐 검찰 경찰 여기다 인사권도 내가 다 넘기겠다. 뭐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권력을 내려놓는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마침 허겁지겁 국회 쫓아와가지고 한 13분 만나고 가버리잖아요. 사정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13분 보고 갑니까? 130분을 매달려서 의장을 설득을 하고 자기 구상을 잔잔하게 진짜 진솔하게 설명하고 제 생각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한 130분이라도 설득을 하고 왔으면 그나마 뭐 진정성이라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갑자기 온다 그랬다가 13분 띵 얘기하고 그럼 그림 잡고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조금 뭐 유동적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수습책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민들의 이 퇴진 요구 그걸 막거나 아니면 줄일 수 없을 거예요.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 야권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대통령 퇴진 궁극적으로는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야론이나 거국중립내각론이나 크게 다르다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를 들면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야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 하야 주장하는 사람이 거국중립내각 때문에 판이 흐트러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 제가 아무런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물러가시오, 집에 가시오, 하야하시오라고 주장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하야한다 그러면 국내에 있겠습니까? 외국 나가야 되겠죠. 국내 못 살 겁니다, 하야하고 나서. 네. 그죠? 그러면 저는 거국중립쟁도 내각으로 당신 자리는 유지하되 국정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조사상으로도 뭐 60%를 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정도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또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판인데, 믿고 있던 또는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야당이 보니까 자꾸 저쪽을 그냥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그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여당하고 자꾸 뭘 합의하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이런 투쟁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쪽 그 주된 책임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그 원망에서 서서히 방향이 돌려져서 야권으로
싸잡아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거 중립 내각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더 끌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또 적정하겠다고 보는 이유는, 그 중립 내각 쪽으로 가면 새누리당의 상당수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동의해 줄 수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그 정도 해법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진영인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는 양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야하면 새누리당은 대선 못 치릅니다. 후보를 내기 어려워요, 사실. 지금 60일 안에, 지금 하야하고 60일 안에 대선 치르면 새누리당은 후보 못 냅니다. 자기가 공천한 해서 대통령 당선된 그 후보가,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무슨 염치로 후보 내겠습니까?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사실은. 야권이 누가 되든 이기는 게임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면 새누리당도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새로, 뭐 우리 정치권 용어로 하면 새로 집을 지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나는 그 정도 텀은 주는 게 맞다. 한 번에 완성해서 완전히 일패도지 시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는 역풍이 있고, 과거 뭐 학술적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동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유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 유고 상태예요. 정상회담을 못 가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걸 누가 대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이 아니니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결석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위기이고 혼란이죠. 대통령이 그만두면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만약 요구가 생기면 뭐 수석 부총리가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법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완벽한 사회가 아닌데, 좀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도 다 예상해서 우리 합의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현재 상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현재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있는데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대통령 그대로 놔두고, 국무총리가 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사인은 또 해줘야 되고, 이게 더 혼란이죠. 시민단체 분들이 보실 때 뭔가 좀 부족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호통치고 나무래시는 건 전 지극히 온당하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고민해야 될 영역 또 있는 거다.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과 정당 안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 세력과 똑같이 이런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휘탑은 있거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능 못하는 지휘탑이 있는 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휘탑 기능을 못하는 지휘탑이 됐기 때문에 제거하고 새로운 지휘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불편하다고, 혹시 새로운 지휘탑에 들어왔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휘탑을 그대로 유지하고 편법으로 하게 되면 지휘체계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현재 상태보다도 지금 예를 들면 탄핵을 하거나 사퇴를 했을 때 생기는 혼란이라고 하는 게 훨씬 적다는 겁니다.